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뭐 좀 싸게 주시더라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갑자기 비닐을 싸더니 어 이거 막 없었어요. 자카 먹어볼래? 그래서 어 예 먹어볼게. 이게 딱딱한 거 내가 예전에 자카 찍었던 거는 딱딱한 건데 딱딱한 거 먹어보고 이거 진짜 몰랑몰랑한 거 아 이게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일하시는 분이 와이프 분이지 아무튼 따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카시타냐 카즈도 다 먹어보래 먹어보라 그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는 또 서비스로. 지금이 아침 7시 48분 거의 8시 정도 됐어요. 햇볕이 진짜 너무 뜨겁네요. 자, 브라질 동네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람브룰라가 싱꼬야리요, 싱꼬야. 시장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좋지? 이렇게 보면 불가사리야, 진짜. 불가사리였네. 그쵸. 근데 이렇게 두면 그냥 나뭇잎 같아, 이렇게 봤을 때. 자카를 이렇게 브라질 열대과일 먹방할 때 자카 액체괴물, 액체괴물. 껌 씻다 둔 것 같아.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야? 이 아래는? 요거인 것 같아. 이 찐득찐득한 거 어떡하지? 이거 맞아? 아이 잘 모르겠어. 잘못 먹고 배탈 나고 이거 먹. 파시는 분도 힘들게 빼고 있어요. 바나나랑 카람블라를 샀는데 저걸 서비스로 좀 주신대요. 아니 잠깐만. 망가네? 이 망고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 tipo de manga é daqui da região, não é de fora. 아, 다. Essa você faz suco, refresco com ela. Muito obrigado. 많이 주셨어. 이거 망가랑 이 샤카 이렇게 서비스네. Obrigado. Obrigado. 다음에 과일 여기서 사야 되겠다. 레몬도 5개 1분의 알이에요. 하나 사려고. 파인애플도 사버렸어요. 이게 잔돈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20회알 냈는데 이거 다 15회알 주고 샀습니다. 바나나 사려고 했다가 레몬이랑 다 샀어. 과일을 파인애플도 사고. 아니 샤카를 서비스로 주시고 망고를 서비스로 주니까 안 살 수가 없네요. 이제 야채랑 계란만 사면 될 것 같아. 계란 한 판에 12. 그러니까 비닐 하나당 다 2알이 오이랑 양파 호박 고구마 토마토를 넣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먹은 카주인데 카주 그 위에 꼭다리 있잖아요. 그게 카시타냐주 카주인데 이거는 사실 좀 파프리카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이거 위에 있는 건 딱딱해요. 네, 손잡인가? 네, 일단 거. 소금이 없는 거. 이거는 좀 소금 있는 거. 맛보라고 주셨어요. 맛있다. 너무 고소해. 카시타냐주 파라라고. 이거는 브라질 노트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어. 너무 맛있어. 저쪽에 작은 봉투는 130g에 40회알이고 오른쪽은
270g에 20회알이에요. 10g 더 많고 조금 더 가격이 좀 비싼데 종류별로 먹으려면 그걸 사야 되겠다. 샀어요. 샀는데 이걸 샀는데 Não, essa é sem. Sim, eu quero com. Com sauro. Carinha do santo. Esse já é de onde eu me lembro. Ani, 손이 없어서 동영상을 찍지를 못했어. 이렇게 많이 샀어. 2020년 11월 26일 기준 동네 시장 물가입니다. 이게 바나나는 12개에 3회알이었고 그리고 이제 야채는 한 팩에 2회알, 레몬은 5개에 1회알, 이 카람블라는 이 한 봉지에 5회알, 3회알, 아바카시 3회알, 세골리냐 2회알, 해피뇨 4개, 2회알, 양파, 세볼라, 그리고 2회알, 계란 30개, 12회알, 브라질회알, 이렇습니다. 브라질 마켓보다, 슈퍼마켓이나 이런 마켓보다 이렇게 페리아에 가면 서비스도 주고 이렇게 나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마켓도 좋지만 이런 동네 시장에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카시타니아 파도, 카시타니아 카주, 샤카, 바나나, 세볼리냐, 리몬, 셀피뇨, 바타타 도스, 카람블라, 아바카시, 마모, 그리고 고구, 바보보라, 그리고 도마치, 세볼라까지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실 조금 늦게 가면 시장 끝나는 시간에 가면 이거 그냥 되게 뭐 1회알씩 줘요. 근데 좀 안 좋은 것들, 라면 같은 싸게 주세요. 이것도 2회알. 보통 2회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